감사합니다. 어, 최구나. 감사합니다. 아, 여기 누나가 직접. 야, 예. 여기는 이제 터지네요. 아, 내가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번호 바뀐 거 깜빡했네요. 아. 어허. 저형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비치는 걸로 수상한다. 아. 저는 스미스에 사는 스미스 씨도 이거 안 되시죠? 저만 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안 드는 거야. 스미스 씨 이거 잘 안 돼요. 예. 저만 신청이 되길 바라며 이 세상을 쓰였다. SF 보유 패밀리에서.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이거 참, 예, 내 주변에 갔는데. 예! 해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때 열어서 뜨상을 보이게. 아, 뜨상이요? 네. 아, 뜨상이 있나? 예, 뜨, 뜨. 감사합니다. 우리, 뜨, 뜨.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몇천 분 계신데 형님. 오, 이게 바로 뜨네? 예, 9시부터 기다렸어요. 아침. 야, 너무 신기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인증하네요. 드디어. 에이요. 야, 이거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게 돼? 예. 들고 다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어, 좋은 세상이야. 아무튼 뭐. 예. 아, 맞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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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네. 신신 타파. 형씨분. 아니, 이거 홍철 씨 오시러 신청하셔서 오신 거예요. 진짜로? 네. 어, 이거 도현이 형님도 계시다. 형님.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요. 예. 저 어제도 왔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제 말이요. 예. 아, 어제 왔었어요, 앞에? 네. 날 기다리려고? 빠졌어요. 저 정말 저? 오, 웬일이야? 괜찮구나. 멀쩡하신 분인데. 재활용해야 돼가지고. 예, 아이고. 괜찮아요. 네, 저희 다음 사항. 우리 제작비가 많았으면 가셨을 텐데 미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잘 갖다 붙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너무 신기하네. 네, 이게 실시간으로 나간대요, 누나. 네, 패밀리데이로 하루 내내 함께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12시부터 한 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12시 방송도 함께할 거예요. 형님, 사진 찍으셔야죠, 형님. 잘했습니다. 어, 너무 웃기시죠, 형님. 이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밀리데이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나오는 거예요? 예, 보이는 라디오 움직이는 사람 보이는 라디오. 아니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오, 여기 네. 성님 성함 나오시네요. 여기 막 도현 형님 한마디 막 나오고.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안녕하세요. 야, 저는 그래. 평소랑 다른 시간에 이제 DJ 하시잖아요. 야, 신기해.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되게 반갑다. 네. 몰라요. 도현 씨 평소랑 다른 시간에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감회가. 아, 지금 글 보시는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다 보이세요? 어, 윤도현 짱, 난리 났네. 윤도현 사랑 뿅, 짱짱짱짱짱. 오, 여기 많은 분들이 보시네. 와. 아, 여러분, 잠도 없어요? 아침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정말? 네. 야, 대단하네.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이거? 네, 네, 아침 9시부터. 야, 철수 때입니다. 네. 가지고 이게 이제 트위터 요즘에 뭐 소셜 네트워크 네. 그걸 이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팔로우 분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예. 광고하시는 거예요? 실시간 광고. 형님 사진 찍으셔야죠. 네, 포스터. 네. 파이팅입니다, 형님. 아, 그렇구나. 아, 저 그럼 소면 보고, 소면 보고 나올게요. 네, 소면 보고. 네, 소면 보고. 사진 찍고 있을게. 형님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지금 별건 아니고 증거입니다. 어, 신기하다. 네. 이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야, 상 받아야지. 아, 예, 예. 여기 윤도현 선배님이 이런. 네, 관심 많으세요. 남들에 비해 큰 키, 큰 눈, 큰 허우대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큰 마음의 소유자로서 담당 작가들에게 그의 대인배적 사례를 물었을 때 딱히 시원한 대답은 안 나왔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MBC FM 4U 안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바 이 큰 상을 드립니다. MBC FM 4U 패밀리 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신가요? 야, 남아있는 보람이 있다. 예스. 천천히
펼쳐서 한 번만 찍어. 펼쳐서. 큰 상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제일 신기해. 원하시면 한 대 드릴까요, 그냥? 아, 진짜요? 어둠에 가지고 다니시면 하실래요? 와, 이거 대박인데. 예. 밤에 다 오셨어요. 윤두 선배님 이걸 탐내고 있어요, 이 기계를. 선배님 원하시니까 하나 드리죠, 제가 아프리카 얘기해가지고. 선배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기계들. 멋있다. 여기 원래 태블릿에서 일하고 한 번만 해봐도 가셔야 돼가지고. 영광이다 진짜 니네. 예, 윤도현 씨 한 대 드릴까요? 달라고 하면 그쵸? 몇 대 있잖아요. 어때요? 영화 홍보? 그쵸? 한 대 드려도 되겠죠? 몇 대 있어요? 예. 좋은데 이거. 아 진짜로요? 제가 선배님 연락처를 받아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카메라 들고 있지만 MBC 개그맨이고요. 아, 요즘에 예, SNS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데 정말 탐나서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들고 다니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아, 이거 네. 진짜 좋다. 네. 글까지 나오니까. 네. 몇 명 있는지 아이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라디오 하시는 동안 저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에서 대기할게요. 잠시만요. 예. 리방 할게요. 리방. 끊긴다. 끊긴다. 리방이야.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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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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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